요즘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밖에도 나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반찬도 없고 김장김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그래서 소고기를 좀 사서 무국을 오늘은 끓여보겠습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저기 양지고기를 샀는데 요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양념을 밑간을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양조간장이거든요. 양조간장 소주잔이나 반컵 정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매실청 소주잔이나 반컵 정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늘을 살짝만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참 후추도 좀 넣으면 좋아요. 후추도 이렇게 탁탁탁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털어서 밑간을 좀 하겠습니다. 밑간 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물을 썰어서 무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무를 먼저 먹기 좋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무는 절반 정도 1/2 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무가 좀 크네요. 적당히 그냥 드시기 편할 정도로만 저는 무를 사이즈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뭐 정석은 없으니까 자기가 쓸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는 거의 다 끓었을 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파는 좀 송송 한 뿌리를 썰어보겠습니다. 식구가 없다고 너무 음식을 조금 냄비에다가 하면은 음식이 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넉넉히 해가지고 냉장고에 덜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덜어서 데워두시면 이제 고기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여기 파를 고추를 안 썰었네요. 고추는 그 모양도 이쁘고 청양고추로 3개만 썰었습니다. 통고추 2개하고 청고추 하나하고 너무 많이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3개만 썰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야채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치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기 소고기 무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아까 소고기를 밑간을 약간 해놨지요. 이렇게 하기 전에 참기름을 먼저 좀 붓고 참기름을 넉넉히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를 넣고 다음에 마늘을 한 스푼에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볶다가 물을 저는 항상 육수를 미리 넉넉하게 끓여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국이라든가 된장국이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아니면 매운탕, 동태탕 같은 거, 대구탕 같은 거 할 때도 그 육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끓여놓은 육수를 갖다가 여기서 부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달달 볶은 다음에 거의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부어서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고 요거는 새우가루거든요. 새우 한 스푼, 새우가루 한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다를 저는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선간장이 있는데 이제 감칠맛 나는 거는 까나리 액젓이 감칠맛이 나서 저는 까나리 액젓을 이렇게 3스푼 정도 일단 넣고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면 저기 나중에 성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간을 볼 때 그때 밑간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끓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다 보면은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직은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거품을 걷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무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썰어 놓은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 넣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기가 끓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품을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렇게 국자로 거품을 이렇게 끓을 때 이렇게 저는 식구가 별로 없어도 이렇게 국을 넉넉히 끓여갖고 김치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맛이 없을 때 꺼내서 다시 한번 끓여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헤매는 음식이 고기도 조금씩 헤매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넉넉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육수도 그렇고 찌개도 미역국도 이렇게 좀 한 솥 끓여가지고 넣어놨다가 먹을 때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먹고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휴일날 이렇게 넉넉히 끓여서 이렇게 놔뒀다가 거의 이제 무도 다 익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무가 더 팍팍 익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을 저는 좀 약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싱겁네요. 조금 싱거우면은 여기다가 다시다를 한 반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너무 액젓으로만, 까나리 액젓으로만 하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다를 사용합니다. 어우, 좋네요. 간이 딱 맞아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파를 넣겠습니다. 처음부터 파를 넣으면은 파가 죽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후춧가루를 쳐주면은 이제 이렇게 후추를 한번 털어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요리가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릇에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제 무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들어서 무국을 다 끓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원하게 무국을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합니다.